다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금융위에서 이제 조각 투자자들 가이드라인 이미 몰라서 등록 못했다 이제 안 봐준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각 투자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뭐 음악 관련된 이제 증권, 카오밀크였나? 하여튼 그런 거부터 시작돼가지고 다 지금 안 봐준다고 합니다. 고액의 상품을 조각으로 쪼개서 판다. 네. 요것들 이제 가이드라인 여기서 애매했는데 이제는 안 봐준답니다. 요거 들어가신 분들 부동산 조각 투자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부동산이나 뭐 이상한 것들 조각으로 내가 미술품을 갖고 있다. 약간 피카소의 왼쪽 아래 귀퉁이 코수염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네. 지금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좀안 하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스닥이 그 약반등을 좀 해줬거든요. 아, 이거 반등 맞죠, 이거? 아, 이게 반등 맞습니다. 오케이. 약반등을 좀 해줬고,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도 좀 동시에 반등을 좀 해줬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루나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향이 좀 없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차라리 나스닥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그 영향이 더 크지, 사실 루나 사태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더 이상 개미들은 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건 큰 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최악의 물가 잡아라 파월 연준 의장이요. 유임이 이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이 이제 제롬 파월의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유임을 가결을 했고 찬성이 80%, 반대가 19%, 압도적인 표차이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파월 의장이 한번더 한다는 소리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똑같이 계속. 그래서 포지션도 바꿨잖아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는 그 금리 낮추고 비둘기, 막 비둘기. 비둘기였다가 갑자기 매. 치킨이 됐죠. 그렇죠. 매로 막 쫌니다, 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약간 포지션 변경이 되면서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18억 계좌가 485만 원 많이 남았네. 지금 많이 남았지. 99.74%. 와, 진짜 많이 돈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루나 투자자들 패닉이 온다 그러고, 아, 이런 분들은 사실 뭐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뭐 5열까지 뭐 했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리카 BJ인 BC도 뭐 10억을 비트코인 현물 청산 2만원, 뭐 2만원 남았다. 이렇게 모인 얘기도 있는데, 요즘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 나 같은 사람들은 좋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 한두 번 경험합니까? 아니죠. 많이 경험했죠. 아, 그렇죠. 경험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산당하고 돈다 날리고 이제 시장 떠나고 나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돈 날렸어. 우리를 욕할 때쯤이 저점이더라.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고 청산당하고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슈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사실 저점이더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큰 이슈들 뭐 중국에서 악재 떠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소 다 폐쇄한다는 얘기 나왔었고 그래도 버텼죠. 우리나라 거래소 다 폐쇄하겠다 그래도 버텼지. 아,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금지하겠다 그래도 버텼지. 중국 채굴장 다문 닫는다 그래도 버텼지. 버텼지. 하지만 버티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고 고점에 다시 들어오겠죠. 네네. 그리고 코인판도 이런 걸좀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코인 생활 5년 동안 루나 코인 단 3일 만에 이제 퇴학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다 잃어서 이제 코인을 접는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게 다 핫해요. 보면은 코인판 보시면은 뭐 1위가 테라 US 폭락, 루나 다 루나입니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코인 생활 5년이나 했는데 루나 코인에 핫달러라는 게 제정신인가? 원래 뭐 그렇게 잘못 버시는 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핫할 정도면 애초에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그래서 5년이나 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만 덜 겪은 거죠. 남은 40만 원 가지고 불리는 게 진짜 산전수전이지. 아, 그렇죠. 네, 불려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불려봤습니다. 불려 봤잖아요. 저승빙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루나나 이런 걸로 많이 손실 보신 분들 나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험이라고 생각해. 이런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아, 그렇죠. 머릿속으로 되게 탁 들어오는 그런 스트레스에 빡 고치게 되면 이제 두번 다시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되죠. 나 이제 제발 이런 투자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신기한 게그 마이너스 100%를 봐. 이게 가능한가? 아,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업비트가 네네. 원래 그러니까 수익률 100%가 웬만하면 안안 찍혀요. 찍히는데. 원래라면 99.9998막 이러는데 네네. 업비트는 이거를 그 기분 좋게
반올림해줬어요. 반올림해서 100% 만들어졌다. 원래 아무리 마이너스라고 해도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99.99999일 텐데. 코인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데 이걸 100%로 반올림해줬더라고. 내가 코인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실제도 저도 100 진짜 찍힌 거 처음 봐요. 이자 90% 많이 봤어. 이거 봤어. 야 이게 가능? 이거 불가능해. 아니 무슨 청산 당한 것도 아니고서 100%가 가능해. 현물에서. 그리고 청산 당해도요 그 밥값은 남겨주거든요. 네. 아시죠? 그렇죠. 국밥값. 네. 청산당에도 국밥값은 남겨주거든? 8,000원 딱 국밥값이네요. 아, 요즘 국밥 많아요. 제발 이런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아로하나 재단에서 미국 비스텝에 발맞춰서 스테이킹 자금 모집한다고요. 저런 네. 것도 이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쓰레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로하나 재단이 자체 스테이킹 플랫폼에서 365일 예치 기간 동안 연 이자율 86% 말이 됩니까? 1년 예치하는 동안 네. 이제 가격이 두 배 떨어지면 당연히 손해일 텐데 저런 거에 넣으시는 아니 말이 돼요? 있죠. 연 이율이 86%예요. 말 같지도 않죠. 미국의 빅탭에 발맞춰 스테이킹 모집 흑우들아 모여서 나에게 돈을 벌어줘 쿠크를 삑뽕 이러고 있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86%고 스테이킹 한 달 동안 최대 500만 아로하나 토큰 모집을 밝혔고 쭉쭉 하면서 뭐 연준을 연결하면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세장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개뿔이도 돈 먹었냐 기자? 이게 무슨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약세장의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냥 치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네, 아로하나는 옛날부터 한컴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서 우리 아로하나 재단은 30일 동안 최대 500만 명가의 아로하나 스테이킹 풀을 모집할 계획이고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라 재단이 보유한 500만 개의 아로하나를 832일간 락업할 예정이다. 야 우리 물량 많이 락업하니까 우리 뭐 짱짱맨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물량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이율 86%가 네. 코인 개수를 86% 증가시킨다고. 그러니까 현금 준다는 거 아니야. 코인 개수를 늘려준다. 코인 개수 늘어나봤자 뭐해.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로하나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코인이라서 100원에 샀어요. 이거를 예치시켰어. 그러면 연이율 86%에 대한 비트코인, 현재 시가로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 뭐 아로하나 폭락해도 뭐 괜찮겠나 하겠지만 그 쓰레기 코인을 주잖아 어디다 쓰라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쭉쭉쭉 아로하나 재단의 관계자와 해당 스테이킹을 락업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개소리고요. 그 다음에 아로하나 재단은 뭐 락업 필요 없고요. 뭐 우리 사용처로서는 뭐 5월 13일에 방영하는 뭐 SBS 검은 양 게임 뭐죠? 아 검은 양 그 후구란 소리죠. 아, 후구 게임 후구 게임. 와 근데 이거 스폰서 나가서 아로하나 토큰을 우승 상금으로 줬다라는 게 이게 후재야? 흑양. 흑양. 아, 이름 봐봐. 이거 밝은 양도 아니고 빨간 양, 하얀 양, 노란 양도 아니고 검은 양. 순진한 검은 양들이여 나에게 와라.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 아로하나 토큰 봐서 뭐에다 쓰려고. 우승 상금으로 차라리 비트로 주겠다. 이더로 주겠다. 쌉인정. 그렇지. 저기 보면 이제 어떤 분이 하시는 그 힙합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 주죠. 그런 게 훨씬 나아. 저거 보면 자사 토큰 주는 건 말이 안 되지.